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능할까요? 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태어나는 어린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방법은 있습니다. 히브리스의 청년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. 온 세상에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은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.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.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. 목숨 내걸 각오로 전하면 복음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